치킨이 왔어요. 치킨. 제가 오늘 요, 저, 시크릿 양념을 좀 많이 주문했어요. 오늘 또 이제 매운 양념을 만들 거기 때문에. 닭다리가 좀 양이 적잖아요, BBQ가. 그래갖고 닭다리는 두 개 시켰는데 다 먹지는 못해요. 닭다리 오랜만이네, 황금 올리브 닭다리. 영롱한 자태를 좀 보세요. 자, 우선은 유리불에 기본 시크릿 양념을 부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닭 소스까지 넣어줍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청양고춧가루거든요. 청양고춧가루, 청양고추로만 한 청양고춧가루 넣어주시고, 자, 여기에 또 이제 생 청양고추까지 좀 들어가 주면서 매운맛 극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4개. 고추 씨가 또 같이 들어가야지 또 극강의 매운맛을 내기 때문에 고추 씨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이게 뭐 이딴 레시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, 예, 매운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청양고추까지 듬뿍 넣어서, 요거 뭐 시크릿 불소스라 그래야 되나? 이 이름, 이 이름이 뭐가 좋을까요, 여러분들? 이 소스의 이름이 생각나시는 분은 네,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, 소스가 이렇게 껌해. 아, 매운데 맛있게 매워. 칼칼하니 좋네. 다리, 다리, 닭다리. 어우, 닭다리가 엄청 큼지막하네.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. 닭다리는. 자, 붓습니다. 살짝만. 양념 좀 묻은 부위로 어머니 한 두 조각만 좀 드릴게요. 죽을 만큼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. 와, 근데 아, 고추 엄청 맵네. 근데 이 치킨이랑 청양고추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, 상큼하니? 맛있다. 아, 맵네, 뒤로 갈수록. 오랜만에 한입컷. 근데 이게 닭다리가 지금 엄청 커져가지고, 제가 옛날에 이제 BBQ 닭다리 한입컷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. 어디 끓고 뭐 관절 꺾기 하고 필요 없어요.
어금니 깊숙하게 밀어넣고 그 좀 쉽게 얘기하면 두꺼운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가지고 어금니에 넣고 한번 살짝 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. 뭐 끊어줄 필요 없어. 그냥 어금니에 살짝 안착을 시키고 그대로 돌리면 돼. 확실한 건 닭다리가 진짜 커졌어. 그 마지막 부분은 그냥 딱 두 입 나오죠. 맛있다. 맵다. 매워. 근데 막 기분 나쁘게 그런 매운맛은 아니야. 손으로 먹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손으로 좀 먹어봤고 이제 집게 컨트롤 들어가겠습니다. 취향이 또 여러 가지라 이것도 뒷꽁무니부터 따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. 이렇게
꼬부하네요. 소스랑 이건 참을만한데 청양고추가 딱 씹힐 때 와 맛은 있는데 그때 좀 매워. 근데 뭐 먹기 막 어려울 정도는 아니야. 와, 고추. 약간 상큼하기도 해. 맵기도 매운데. 아. 아, 청양고추. 응? 매운데 약간 중독성 있는데. 와, 땡초야. 남겼으니까 제로 칼로리. 간만에 황금올리브 땡초 넣어서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녹화 여기까지 띵치요.